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죠? 오늘은 원래 공인중개 이야기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했는데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근황이나 올려볼까 합니다. 저희는 지금 임시휴업 중이에요.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는 아니고 주말이 지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저희 사무실 인근에도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 동네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문을 닫은 상점도 많이 보이고 식당이나 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무실 내부적으로도 미팅 약속들이 줄줄이 깨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무실 위치 공개를 보니까 저희가 손님들 보여주려고 준비했던 그 동선들 중에도 의외로 신천지 지역센터가 있는 건물들이 중간중간 있더라고요. 뭐 특정 종교를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생각은 있는데 행동은 안 할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입주시켰던 고객 중에 신천지 사무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교육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주택형 사무실을 구해서 입주했는데 저희도 그렇고 건물주도 그렇게 알고 계약을 했다가 두 달쯤 후에 신천지 사무실이란 걸 알게 됐죠. 건물 앞에서 몇몇 어른들이 내 자식 돌려내라고 막 1인 시위하고 입구 앞에서 몸싸움도 나고 경찰이 출동하고 이게 수차례 반복되면서 건물주하고 제대로 마찰을 빚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종교단체가 굳이 정체를 숨기면서까지 사무실을 구해야 하나? 종교를 그렇게까지 숨기면서 활동을 해야 한다면 진짜 종교단체로 보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점은 있어요. 뭐 제가 그 종교인이 아니니까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겠죠. 사실과 궁금증을 얘기했지 비난은 안 했습니다. 어쨌건 저희도 지난주까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일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그 동선 안으로 저희 손님이나 저희 직원들을 돌아다니게 하는 것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잠깐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규모 합동단속 때도 문을 안 닫았는데 전염병 때문에 문을 닫네요.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최근 경기가 너무 안 좋았죠. 저희가 경기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사무실 중 하나였는데 저희조차도 최근에 불경기를 정말 실감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는 차라리 한 타임 끊고 가는 게 좋은데 코로나가 그 기회를 강제로 주네요. 문제는 수입인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 쉰다고 하면 그 일주일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앞뒤를 합쳐서 토탈 2주간은 제대로 일이 안 됩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한 달에 절반이 손해나는 상황인데 월세나 광고비는 그대로 나가요. 지출은 안 변하고 수입만 줄어들기 때문에 이럴 때 쉬어가는 곳들은 대부분 적자를 보게 되겠죠. 저희도 월세와 이미 지출된 광고비와 기타 비용을 생각하면 이번에 큰 적자가 예상됩니다. 직원들도 문제죠. 저희 직원들도 이번 달이란 걸로 다음 달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좀 많이 답답할 거예요. 뭐 그래도 서로 취지를 이해하고 서로 조심하면서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결과가 좋게 나오기는 힘들어요. 저희 직원 수가 10명이 조금 넘는데 일주일간 마주치는 손님과 세입자들, 건물주, 건물 소장님들, 직원 전체로 보면 일주일 동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마주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무리해서 일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정말 감염이라도 되거나 마주쳤던 고객 중에 나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직원은 물론이고 집에 있는 그 가족들이나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까지 잘못하면 다음 달에 사무실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물론 확률은 적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짜 일어나면 전 직원 모두한테 큰일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보호하고 사무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이번 주를 버린 거예요. 조금 진정이 됐을 때 건강하게 제대로 일하려면 지금은 좀 손해보더라도 약간 자제하는 게 안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들이 난리예요. 불경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버틸 여력이 바닥난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 이번에 망하는 곳들이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건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각자 조심하면서 잘 넘기는 것 외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상황이 안 좋다고 한탄하면서 시간 때우기보다는 마음이 불편하고 좀 어렵겠지만 약간만 내려놓으시고 꼭 필요한 만큼의 아주 급한 일만 처리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거나 내가 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렇게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으시면 제 영상도 한번 정주행을 하시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지랄하고 자빠졌네. 구독해주시는 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손 잘 씻으시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계속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별 내용 없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건강하세요.